다음은 제가 개츠비를 두 번째로 읽게 되었을 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톰이 닉을 데리고 머틀과 함께 한 아파트에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불륜의 현장이죠. 그 자리에 매키 씨 부부도 함께 해요. 자정쯤 닉은 매키 씨를 따라 나서고 매키 씨는 속옷 차림으로 침대 위에 앉아서 자신의 포트폴리오 사진들을 닉한테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정말 바로 다음 줄에서 닉은 새벽 4시 기차를 기다리는 역 대합실에 있는 걸로 나와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 부분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너무 생략되고 중간에 막 이상한 단어들을 그냥 늘어놓잖아요. 의미 없이. 맞아요. 필름 끊긴 걸 표현한 건가? 이렇게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때 약간 학생이기도 했고, 뭐 이런 걸 아예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근데 그 다시 읽으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당연히 어떤 둘 간의 어떤 무종의 굉장히 가까운 사적인 뭔가가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아서 그 생각이 한번 떠오르니까 이거 외에 다른 해석이 안 떠올라요. 둘이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 외에 다른 생각이 안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인쇄가 솔직히 전 잘못된 줄 알았어요. 왜냐면 챕터 하나 자체가 빠진 느낌이 들었었는데 맞아요. 이 부분은 저는 의문을 좀 남기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마크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 저도 사실 옛날에 읽었을 때는 별 생각 없이 읽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제이님이 전에 한번 말해줬잖아요. 이거 프로그램 진행하기 전에 맞아요. 우리 방송 진행하기 전에 이거를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저한테 따로 말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 다시 책을 읽으니까 진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계속. 지금 가장 멘붕에 빠지신 나프리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이게 있는지 몰랐어요, 일단. 그래서 이걸 했던 거는 그 바람폈다는 건가요? 아니죠. 닉이 한 거니까. 그럼 닉이 뭘 했다는 거예요? 닉이 그 사진 기사 자정에서 이제 4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4시간 그게, 사이. 아까는 그 박근혜 7시간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이게 다른 묘사 장면도 있어요. 이게 엘리베이터에 레버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 맥키랑 닉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그 맥키가 엘리베이터 레버를 이렇게 잡고 닉이랑 대화를 나눴다라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옛날 엘리베이터 레버를 찾아보니까 그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왜냐면 그 레버가 손잡이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은유적인 손잡이처럼 묘사다. 손잡이처럼 생겼다고요? 네, 이렇게 잡는. 상상이, 남자의 성기랑 비슷한. 네, 그렇죠. 레버, 엘리베이터 레버. 여기서 말하는 맥키 씨가 부인 아니에요? 미스터 맥키를 말하는. 미스터예요? 네. 사진기사예요, 사진기사. 근데 그 청취자분들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등장인물이 누가 누군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닉이 누구고 톰이 누구고 이렇게 딱 네. 정리해 주시면. 일단 닉은 이제 작품의 서술자이자 등장인물이고 개츠비는 닉이 이제 서술을 하고 있는 인물이고 매키 씨는 사실 이 장면에서만 나와요. 매키 씨가 이제 누구냐면 톰이 닉을 데리고 머틀과 아파트에서 시간을 보낼 때 그때 머틀의 동생 캐서린도 같이 오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에 매키 씨 부부가 살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불러서 놀자고 하면서 미스터 맥키랑 미시스 맥키가 와서 놀다가 미스터 맥키와 닉이 네 엘리베이터 갔다가 아파트로 갔다가 갑자기 아침잭 장면이 나오는 거죠. 아 그럼 불륜이네요. 맥키는 유부남이니까. 그래서 나폴스님 어떻게 읽으셨나요? 지금 책을 찾아보시고 지금 네, 찾아보고 있어요. 멘붕이 오셨는데 근데 약간 책에서 닉이랑 누구랑 만나고 있잖아요. 약간 썸탄 여자 있지 않아요? 없어요. 아 근데 조던, 그것도 조던. 조던. 그것도 되게 썸이에요? 중요해요. 그것도 지금 이렇게 낱낱님이 썸이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뜨뜨미지근하지 않아요? 근데 조던 저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요. 맨 처음에 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제가 흐지무지하게 있든 없든 상관없는 인물로 나와가지고 저는 조던이랑 썸탄 나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조던은 데이지의 그 친구잖아요. 데이지의 친구고 개츠비가 데이지로 다가갈 때의 그 중간자 역할을 한 사람인데 저는 닉보다 조금 더 약삭빠르고 분위기 파악을 하고 부유층의 세속적인 정세를 잘 알고 있는 인물로만 그냥 그려졌거든요. 그래서 닉이 잘 못 알아차릴 때 눈치 없어서 그냥 알려주는? 쟤네 지금 바람피잖아. 아 지금 굉장히 개츠비가 데이지한테 가려고 그러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역할로만 봤지 둘이 뭔가 특별한 뭔가가 오간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설명꾼 같은 존재네요. 그럼 조던의, 저는 지금 생각난 건데 조던의 역할 자체가 닉이 양성애자인지 아니면 이성애자인지를 판단할 수 없게끔 독자를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역할 아닐까요? 아니면 닉이 자기의 성 정체성을 숨기려고 내놓은 인물인 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닉이 조던의 몸을 설명하는 거를 보면 되게 섹슈얼하게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아 되게 길쭉길쭉하고 운동선수 같고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난나님처럼 어 얘네가 썸을 탔나? 라는 것도 의심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츠비를 설명할 때 훨씬 열정적으로 설명해요. 제가 읽은 게 초등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이어서 잘렸구나. 아마 잘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아예 제가 이거를 이제 다시 보니까 아예 그 부분을 제가 기억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뺀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약간 제대로 된 번역본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 이거 그 번역본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 위대한 개츠비 책 자체가 저작권료가 이제 마감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사후 60년인가 그럴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아마 피츠제럴드가 44년에 죽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시간 다 됐겠네요. 제이미님 한번 변호해보세요. 네? 제가요? 어떻게 제가? 네, 순수하게 보면은 그냥 술 엄청 먹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기억이 끊기는데 그냥 잠깐 기억나는 게 속옷차림의 그 남자 모습인 거고 그다음에 또 그 방에서 그냥 자다가 그냥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차 타고 갔다. 이렇게 어떤 순수 렌즈를 끼고 보면은 그것도 이렇게 막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친구들끼리 남자들끼리 뭐 속옷만 입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러시나요, 마크님?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만 이상한 사람 만들어요. 아, 대학교 때 친구들끼리 남자들 놀러 가면 서로 속옷만 입고 덥거나 이런 거 할 때 그냥 속옷 입고 같이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아니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만 이상한가? 그냥 12시에서 새벽 4시에 그 설명이 없다고 해서 이거를 그렇게 볼 수 있나? 둘만 사라져요. 그리고 둘만 가요. 맞아요. 아, 둘이서 그냥 어 그런가? 근데 저는 영화 봤을 때는 그냥 얘가 술 취해서 기억 잃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영화에서는 그렇게까지 표현 안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약간 그냥 그렇게 넘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이런 직업인데 내 사진 좀 보여줄게 해서 어 그래 그다음에 다음날 뭐 4시에 갔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새벽 1시, 2시에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니까 그런 상상을 자극하긴 하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처음 읽는 독자들은 어쨌든 개츠비하고 데이지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닉의 얘기가 계속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전 처음에 읽었을 때 속옷이란 단어를 못 봤어요. 그래서 그냥 둘이 가서 사진 보여주나 보다. 그리고 이제 기억을 잃어서 4시에 역 대합실에서 눈을 떴구나 이런 줄 알았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네 그런 쪽으로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1920년대에 닉이 어떻게 보면 그 작가의 대변인이잖아요. 근데 그런 인물을 이런 관계에 암시적으로 넣었다는 게 되게 흥미롭네요. 작가의 어떤 안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반대로 그냥 작가는 별 생각 없이 썼는데 우리가 확대 해석하는 걸 수도 있어요. 또. 저도 네. 그 생각. 저는 그 생각이에요. 문학 작품 보면은 작가는 그렇게 의도 안 하는데 그런 걸로 나중에 학계에서 막 논란 일어나고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책에서 닉이 매키를 처음 봤을 때 매키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얼굴이 창백한 여자 같은 남자라고 이렇게 묘사를 한 거로 봐서는 맞아요. 아, 적어도 양성애자라고 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매키의 뺨에 묻은 거품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고 결국엔 그 거품을 닦아주는 장면까지 나오거든요. 닦아줄 수 있지 않아요? 아, 친구들끼리 아니 남자가 그러니까 물론 남자가 남자를 닦아주면 좀 이상하긴 하죠. 야 너 묻었다 이렇게 하겠지만 아, 나는 저는 그렇게 그런가? 모르겠네요 저는. 아니 근데 그게 자고 있을 때 몰래 가서 이렇게 닦아주는 맞아요. 맞아요. 되게 의미심장해요. 아, 그 그래요? 그건 좀 이상하네요. 좀 이상할 것 같긴 해요. 특히 미국에서는 좀 그렇다고 하면 진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마크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닉이 개츠비를 보는 시선도 동경을 넘어서잖아요. 단순한 맞아요. 동경을. 그래서 그런 거에서도 우리가 근거라고 하나요? 그렇게 맞아요. 대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여자 주인공들 대하는 것보다 남자 주인공을 대할 때 닉이 그 묘사 자체가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특히 개츠비 묘사할 때 외향을 묘사한다든지 그러니까 조던은 굉장히 어떻게 건조하게 좀 묘사를 하는데 오히려 남자 캐릭터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야? 라고 싶을 정도로 막 미사육을 엄청 던지거든요. 위대한 개츠비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 닉이 데이지 묘사할 때도 좀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나요? 근데 되게 네. 보면 이게 소설이 여자 캐릭터를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에 대해서도 다루는 글이 있긴 한데 네. 되게 조던도 그렇고 데이지도 그렇고 의미 없고 떠다니고 왜 처음에 아~ 등장할 때도 커튼들이 흩날리는 방 안에서 둘이 이렇게 소파에 누워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이렇게 좀 여자 캐릭터들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키고 한없이 가볍고 한없이 떠다니는 듯한 이미지로 그렸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전 사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개츠비가 데이지에 대한 사랑을 엄청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사실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5년 만에 돈을 엄청 벌어서 파티를 연 그 모든 이유가 데이지를 만나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저는 정말로 개츠비가 데이지를 사랑했을까? 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제 사랑 얘기로 넘어가나요? 아, 마크님의 시간이네요. 그렇게까지 느끼한 목소리로. 사랑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물론 좀 집착도 좀 있는 것 같고 톰에 대한 경쟁심 약간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이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롱디나 마치 오랫동안 못 보면 되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증폭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인간은 좀 그걸 미화시키는 것 같아요. 마치 좋게 미화하는 경우를 봤을 때 그런 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랑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아닌가요? 아, 좀 달라요. 아, 왜냐면 이게 사랑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게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데미안이라는 책 읽고 나서 좀 사랑을 많이 배웠는데 데미안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여기서 말하고 싶어서 이거 적어왔어요. 아, 정말요?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간청해서는 안 돼요. 또 강요해서도 안 되죠. 사랑은 자신의 내부에서 확신에 이르는 힘을 가져야 해요. 그러면 사랑에 끌려가기를 멈추고 끌어당기게 되죠. 싱클레어, 당신의 사랑은 나에게 끌리고 있어요. 당신이 나를 끌어당길 때 내가 갈 거예요. 나를 선물로 건네지 않을 거예요. 나는 쟁취되고 싶은 거예요. 라고 말하거든요. 데미안은 네. 여주가 없지 않아요? 여주가 근데 데미안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싱클레어가 주인공이고 데미안의 엄마를 싱클레어가 좋아하는데 데미안의 엄마가 싱클레어한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제가 느낀 핵심은 사랑은 간청해서 얻는 게 아니고 또 강요해서 얻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개츠비는 계속 간청하고 강요하고 있어요. 그게 뭐 폭력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계속 간청하고 강요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사랑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 개츠비가 정말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이 여자를 사랑했으면은 오히려 데이지가 개츠비한테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개츠비는 항상 이 여자를 내 여자를 꼭 만들어야 돼 막 이런 불안감에 자꾸 막 파티도 열고 자기가 좀 더 잘나 보이려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안 이루어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의외네요. 저는 마크님이 당연히 여기서는 사랑이라고 볼 줄 알았어요. 저 개츠비 좋아할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이게 저는 옛날에 이런 게 사랑인 줄 알았거든요. 사실 막 정말 절절하고 막 이 사람이 나를 싫다고 해도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정말 계속 따라다니고 막 이런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제가 보기엔 방식의 차이인 것 같고 이런 방식은 좀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죠. 근데 이게 또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사랑관에서는 이건 사랑이 아니라 강요, 간청, 집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사랑 중이신 노이만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어느 정도 밀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츠비는 너무 주기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게이지가 좀 질려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랑의 방식은 뭐 집착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가장 높은 단계는 자신을 희생하고 그 사람한테 주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사고를 냈을 때 그 누구냐 개츠비가 이제 자신이 이제 사고를 냈다고 뭐라고 뒤집어 쓰죠. 네, 뒤집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러니까 물론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가장 사랑하는 형태의 높은 단계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 사람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타인을 위해서 하는 위인들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점에서 물론 개츠비가 하는 과정에서 했던 말들이나 이런 행동들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표현 방식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데이지만큼은 내 모든 걸 포기하면서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사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개츠비가 했던 그런 불법 그리고 불륜 아까 불륜이죠 사실은 임자가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이걸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이거는 좀 고민해볼 만한 문제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개츠비의 사랑은 굉장히 자기애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데이지를 이렇게까지 순수하게 사랑하는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데이지도 개츠비한테 사랑을 느끼잖아요. 도망치고 싶다고 말을 해요. 근데 거기서 개츠비가 도망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정확히 원하는 둘의 모습이 있어요. 그거는 이 데이지가 남편인 톰한테 나는 너를 한순간도 사랑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톰을 걷어차고 시원하게 자기 눈앞에서 그 다음에 그 데이지의 상류층 집 친정에 자기를 데리고 가서 이 사람과 사랑한다라고 하고 자기네들이 사랑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게 계획이거든요. 개츠비에? 맞아요. 근데 거기에 데이지의 어떤 의사나 데이지의 생각이나 그런 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데이지도 분명히
톰이 뭐 바람피고 이래서 지금 마음이 식었을 수는 있었지만 사랑했으니까 저는 결혼하고 그 결혼 과정에 사랑이 아예 없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계속 개츠비가 사랑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라고 계속 푸시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개츠비가 정말 데이지를 사랑한 걸까? 아니면 데이지와 나의 순수한 사랑이라는 걸 본인이 만들어 놓고 머릿속에서 그거 자체를 좋아한 게 아닐까? 데이지는 실제는 개츠비의 생각과는 다른 사람인 거죠. 그러면은 개츠비가 그 데이지한테 톰 앞에서 얘를 안 사랑했다고 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그 너가 했던 그런 건 다 거짓이고 자기가 5년 동안에 정말 바닥부터 할 짓 안 할 짓 다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 위치에 올랐잖아요. 그게 보상받는 거죠. 그 데이지의 인정으로 인해서. 이 톰과의 사랑, 어떤 진짜 상류층과의 사랑은 가짜였고 이 바닥부터 올라온 나와의 사랑만이 진짜다. 그걸 최종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데이지가. 저는 사랑을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되게 서로에게 독이 되는 관계고 다른 하나는 이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츠비가 했던 사랑은 그 첫 번째 서로에게 독이 되는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뭐 예를 들자면은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사람을 내 틀 안에 계속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뭐 하는지 항상 알고 싶고 내가 연락할 때 이 사람이 항상 답장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식의 사랑을 개츠비가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데이지한테 강요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강요, 간청, 뭐 집착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이거는 뭐 사랑이라도 볼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서로에게 독이 되는 사랑을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결국에는 개츠비한테도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소설에서 보자면 개츠비가 결국에 마지막에 죽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그게 이제 독이 됐다고 보고 진짜 건강한 관계는 강요를 하지 않고 그냥 서로를 인정해주면서 사랑하는 게 건강한 관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는 마지막 장면에 데이지의 죄를 다 뒤집어 썼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걸로 인해 죽게 됐고 그 부분은 저도 희생을 했다고 개츠비가 희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데이지를 위해 희생을 했다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랑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는 생각이 사실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개츠비는 오히려 데이지를 몰랐던 게 아닐까. 오히려 톰이 더 알지 않았을까 데이지를. 왜냐하면 결국 마지막에 데이지를 이렇게 설득을 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고 그리고 톰도 똑같이 데이지한테 네 모든 잘못 내가 다 처리해 줄게 라고 하거든요. 그 말을 이제 데이지가 듣고 그쪽으로 가는 거고 그랬을 때는 개츠비는 계속 자기 자신의 사랑을 사랑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츠비가 사랑꾼이라고 생각해요. 개츠비가 물론 이제 그 불법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츠비가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온 이유는 데이지라는 그런 존재 때문에 살아왔다 생각을 하는데 개츠비 입장에서는 데이지가 좀 답답한 거예요. 얘는 나랑 좀 다시 좋아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약간 나한테 올 것 같은데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개츠비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가 아니었을까. 저는 또 그게 집착이라고 보는데 왜냐면은 개츠비가 데이지를 엄청 사랑하잖아요. 근데 개츠비도 확인받고 싶은 거죠. 데이지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를 계속 확인받고 싶어서 개츠비를 선택할 거다 라는 거를 계속 강요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내가 사랑하는 만큼 이 여자도 나를 사랑해야 돼 라는 틀에서 자꾸 데이지를 거기 안에다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톰한테 결정이라고 했던 게 저는 결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나만 사랑했다고 과거를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개츠비랑 둘이 있을 때는 너무 좋아 죽고 반대편에 톰이랑 있을 때면 톰이랑 이런 상태니까 개츠비는 답답한 거죠. 지금 있을 때 단판을 내라. 가슴에 대못을 받고 나한테 확실히 와라. 이렇게 하라는 의도로 맥락상 결정하라는 의미로 보지 않았나 저는 그런 거로 생각하거든요. 전 개츠비가 좀 약간 이해가 돼요. 좀 불쌍하기도 좀 하고. 저도 근데 사실 마크님이랑 난나님이랑 생각을 공유하는데 죄송해요. 아니, 죄송할 게 없고 생각이 다른 거니까요. 근데 개츠비가 데이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가난해서였잖아요. 그러니까 개츠비가 그렇게 돈을 악착같이 벌었던 것도 데이지를 사랑하고 데이지를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데이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자신을 꿈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까 난나님이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조던도 그렇지만 데이지 같은 경우 정말 말을 안 하거든요. 의미 없는 말, 뭐 너무 아름다워서 슬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되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계속 흘리는 거예요. 여지를 주는 거예요. 개츠비한테. 개츠비 힘들게.
네,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소설에서 여자 주인공들한테도 발언권을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츠비처럼 데이지가 쟁취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데이지가 계속 뜨뜨미지근하게 하니까 개츠비 입장에서는 그랬던 것 같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경우가 저는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실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뭐 남녀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너 집 얼마 해올 수 있어? 돈 얼마 해? 이게 사실 빈번하거든요. 저희 또래의 친구들 얘기 들어보다 보면 결혼까지 얘기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헤어진 경우가 되게 많다고 있어요. 그랬을 때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에이 그래 나랑 걔랑 인연이 아니야, 에이 나쁘네 이렇게 하진데, 정말 사랑했으면 그래 내가 좀 더 돈 벌어서 다시 찾아가야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사람에 비해서 당연히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보는 거고, 그거의 끝판왕이 이제 개츠비다 라고 보거든요. 저는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개츠비는 진짜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데이지한테 말을 안 하고 갔어요. 내가 5년 서프라이즈인 후에 서프라이즈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보면은 데이지도 둘이 막 편지 주고받고 막 그랬잖아요. 장교 때 만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둘이 좋아했을 거라고 실제로 생각을 하는데, 개츠비가 그냥 혼자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저 사람의 수준에 맞추려면은 지금으로는 안 된다.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했는데 그거 이제 데이지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나 기다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뿅 사라졌는데 결혼을 했죠, 데이지는. 근데 그 결혼한 상태에서 내가 돌아왔고 이제 나는 너랑 네 곁에 어울리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와 라고 하는 거는 데이지를 저는 약간 트로피처럼 다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좋아하면은, 그러니까 데이지가 만약 그 상황에서 이 경제적인 게 안 맞아도 둘이 같이 만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는 if라는 건 안 나와 있지만, 근데 데이지 생각을 물어보지도 않고 너는 상류층이니까 내가 상류층이 아니면 날 안 만날 거야, 나랑 안 될 거야 라고 혼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나 이제 네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 네가 비록 결혼해서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지만 너 그 남자 사랑한 거 아니지? 나한테 와 라는 거는 데이지를 어떻게 본 건지? 아예 그냥 속물이라고 오히려 더 제일 많이 본 거는 개츠비 아닌가? 데이지가 그냥 속물이라고 생각해서. 그 외에 실제로 어느 장면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다 같이 호텔 가는 장면일 텐데, 개츠비가 닉하고 얘기를 하면서 데이지의 목소리를 얘기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돈으로 가득 차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난나님 의견에 근거가 될 수 있죠. 아, 속물로 벗고 그치만 사랑했구나. 네. 그 비유를 하나 들고 싶은데, 내가 만약에 목표가 100억 버는 거예요. 그럼 그 100억을 원하는 거지 100억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같은 맥락으로 개츠비는 데이지를 원했던 거지 사랑했다고는 볼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여기서 의견이 갈리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사랑이란 게 절대적으로 정의 내려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사랑이 달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 같았으면은 나폴스님하고 같은 의견이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옛날에는 사랑이 되게 진짜 드라마, 영화에서 나오는 절절하고 애절하고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서로 사랑하니까 그걸 이뤄내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커가면서 보니까 그런 사랑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절절하고 애절하니까 자꾸 이 사람을 내 기준에 맞추게 되는 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생각하는 게, 개츠비는 그 사람을 사랑했다기보다는 원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하고 자기 사랑의 데이지를 맞추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원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내가 이 사람과의 시간을 더 함께 원하고 내가 이 사람의 입술을 원하고 뭐 이런 것처럼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제가 만약에 개츠비라면 저는 다시 막 열심히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1번을 할 수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 와이프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거든요. 좀 더 전 그 사람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더 멋있는 남자가 되고 싶고 더 잘난 남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삶의 원동력 중에 하나 중에도 제 스스로의 자아를 이루려는 경우도 있지만 제 와이프한테 부끄럽지 않은 남자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전 그런 점에서 개츠비가 이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 원동력이지 않았나, 데이지가.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되게 나폴스님이 닉이랑 비슷한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질문했던 거를 다시 또 물어보고 싶은데, 나폴스님이 질문했던 거 중에 네네. 그럼 사랑이란 이유로 불법적인 걸로 능력을 키우고 이미 유부녀가 된 그 상대한테 접근하고 들이대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철학이나 이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읽으면서 되게 이게 정말 사랑이 불법이나 비윤리적인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고 본다면 전 가슴으로는 이해하고 머리로는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설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지만 제가 만약에 개츠비더라도 아니면 제가 만약에 저라도 안 했겠죠. 아무리 사랑하지만 그 톰이라는 그 부부의 관계를 깨뜨려야 되는 것도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불법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는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가슴으로서는 충분히 개츠비를 공감할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개츠비가 잘못한 그러니까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게 그 금주법인데 술을 들여온 게 술을 팔았죠 몰래 술을 팔은 거죠. 그러면 그게 시대상에서 굉장히 큰 잘못이었나요? 마약상 같은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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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도 개츠비가 잘못한 거예요. 그게 그때 이제 술을 만들었다고 해요. 집 안에서 몰래 만들어서 팔고 뭐 이런 게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악법이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법이기 때문에 뭐 굳이 개츠비를 정당화하자면 예를 들어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과외 안 되는 과외 금지법이랑 비슷한 법이 아닌가. 인간의 기본권을 약간 탄압하는 법이기 때문에 개츠비는 뭐 죄송합니다. 마지막 엔딩에서 개츠비가 죽잖아요. 죽으면서 닉은 되게 슬퍼하잖아요. 장례식장에 고작 오는 사람이 아빠랑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 부엉이 눈, 부엉이 안경 쓴 사람 마지막에 오잖아요. 그래요? 네. 네. 다시 읽어볼게요. 근데 개츠비는 죽으면서 저는 행복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개츠비 입장에서는 죽은 입장에서 내가 파티들을 사실 연 이유도 내가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고 데이지라는 그 그린라이트를 보기 위해서잖아요. 데이지한테 희생을 하면서 제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친구들이 없다고 해서 슬퍼할 거나 이럴 것 같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저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데 이거 제가 좀 생각 많이 해본 얘기라서 저는 약간 삶이 고통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도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입장에서 봐도 불교가 보면은 이제 삶은 좀 고통의 연속인데 그 이제 고통의 연속에서 너가 그 욕심들을 깨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너가 극복을 해야지 열반에 들고 부처가 돼가지고 너가 이제 구원? 구원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불교에서 해탈의 경지 해탈의 경지 와서 네. 이제 여기 속세에서 그런 악들을 끊어낸다라고 말하고 또 이제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예수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그런 악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모든 종교가 다 현세를 되게 안 좋은 걸로 보는 것 같아요. 고통의 연속, 고난의 연속으로 보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고통의 순간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딱 보면은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이제 삶이 고통의 연속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고통의 연속인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라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저는 스스로.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사랑이더라고요. 이게 사랑을 함으로써 저는 이 고통과 고난에서 멀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일해서 성취를 느끼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성취를 느끼지만 그 과정 속에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씻어낼 수 있는 게 저는 사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나퍼스님이 말했던 질문에서 벗어나는 것 같긴 하지만 개츠비는 죽었으면서 되게 좋았을 것 같고 왜냐면은 그 사랑이라는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이 고통의 굴레를 벗어났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결말 얘기하셔가지고 생각난 건데 개츠비가 죽으면서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했다기보다는 결국에는 두 명이 죽잖아요. 개츠비가 죽고 개츠비를 총으로 쏜 조지 윌슨이 자살을 하죠. 조지도 아마 처음에 묘사될 때 이탈리아계로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당시 미국에서 이탈리아인들은 백인으로 안 쳐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결국에는 원래부터 부유한 그런 헤테로섹슈얼한 앵글로색슨 미국인 그 계열만이 끝까지 부를 유지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데 뭐 개츠비처럼 가난했던 사람 그리고 조지처럼 가난하고 인종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열세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비극을 맞게 되는 게 좀 이런 갭 차이를 결국엔 극복하지 못한다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쌍한 것 같아요. 위대하지 않고 맞아. 불쌍한 개츠비야. 결론이 너무 씁쓸했어요. 데이지 나쁜 애야. 왜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개츠비의 입장에서 좀 미화시킨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이 이야기를 톰의 입장으로 풀었었다면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니, 톰도 바람 폈잖아요. 그 바람 피는 걸 또 아름답게 미화할 수도 있고 내로남불. 저는 또, 네. 이거를 약간 데이지 시점에서 봤었는데 그 데이지가 좀 가볍고 팔랑팔랑하고 이런 게 보이긴 하는데 또 그 대사를 보면은 그렇게까지 생각이 없진 않거든요.
그 제일 저는 인상 깊었던 대사가 데이지가 여자 아이를 낳으면은 여자애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멍청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여자에게 최고의 삶은 예쁘고 멍청하게 사는 거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때 당시에 여성의 삶에 대해서 데이지가 충분히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데이지도 상류층이고 지배층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반드시 했어야만 됐고 그 시대를 보면은 여성의 재산권이라는 건 약간 남편에게 종속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그 유산을 상속을 받아도 결혼 안 하고 있으면은 내 재산이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남편이 꼭 필요하고 아들이 꼭 필요하고 그런 상태에서 주체성이라는 건 없는 상태고 그리고 톰도 굉장히 남들이 봤을 때는 막 세기의 결혼식이고 엄청 부자고 하는데 계속 바람을 피우잖아요. 그렇게 불행하게 살지만 티를 낼 수도 없고 그냥 그걸 감당하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개츠비가 왔다곤 하지만 도망칠 수 없잖아요. 그때 당시 이혼한 여성에게 어떤 시선과 이런 게 쏟아질지는 좀 굉장히 어려워 보이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데이지가 그렇게까지 막 팔랑팔랑하고 아무 생각이 없고 밀당만 하는 여자거나 또는 막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막 그냥 세속적인 여자로만 보거든요. 데이지를 엄청 그냥 세속의 대표다 막 이렇게 보는데 그냥 그 시대의 어떤 한 유형에 불과하지 않을까. 톰과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나누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여자가 아니면 잘 생각하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떠돌아다니는 썰로는 피츠제럴드가 젤다의 일기장을 훔쳐보고 쓴 게 아니냐. 아, 자기 부인의. 아, 그렇죠. 네. 젤다가 상류층 여성의 네. 딱 삶이니까. 근데 네. 젤다는 굉장히 그 당시 시대적으로 주체적인 여성이었잖아요. 그 영화 있잖아요. 프랑스 파리에 가서. 미드나잇 인 파리. 그쵸. 미드나잇 인 파리를 보면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뒤로 점점 가는데 피츠제럴드랑 젤다 랑 같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젤다가 굉장히 진취적이고 주체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여성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으로는 전혀 반영이 안 되죠. 왜냐면 젤다도 글을 썼거든요. 맞아요. 젤다도 글을 쓴 작가였는데 피츠제럴드가 엄청 무시하고 결국 그 글이 사회로 잘 나오지도 못하고 마지막엔 정신병원에서 이제 수감이 돼서 살다가 정신병원이 불타서 죽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데이지가 그렇게 팔랑팔랑 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선택권 자체가 별로 없는 사람에 살았던 거죠. 뭐냐, 피츠제럴드가 젤다 와이프랑 헤어진 다음에 이걸 쓴 거죠. 아니요. 그 결혼하고 있을 때. 네. 결혼하고 있을 때 쓴 거예요. 네. 왜냐면 첫째로 낸 책이 따로 있는데 그 책이 대박이 났거든요. 낙원의 2편이라고. 낙원의 2편이라는 책이 네. 대박이 나서 다시 젤다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제 생각은 이제 큰 그림은 젤다가 이제 헤어지니까 복수하려고 젤다를 약간 데이지로 감정이입해서 쓴 게 아닌가 했는데 음모론이 실패했네요. 아 근데 상처가 있었으니까 또 젤다가 계속 상류층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피츠제럴드의 그 이후작은 그렇게까지 대박을 많이 치진 못했거든요. 사실 이 작품도 그 시대에는 인기가 없었대요. 맞아요. 계속 젤다는 상류층의 삶을 원하니까 그걸 좀 버거워했거든요. 그 중간에 이혼을 요구하기도 해요, 젤다가. 그래서 충분히 고통은 받았을 것 같아요. 아마 이입도 많이 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내의 모습을 좀 이입을 하지 않았나 데이지로. 네, 오늘 이렇게 F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물론 오늘 새롭게 등장하게 된 시각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뭘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냐, 소설은 그냥 재미있으려고 읽는 건데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같은 텍스트라도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 하는 즐거운 경험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들 오늘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저 너무 재밌었어요. 문학으로 하니까 답이 없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서 맞아요. 다른 분들 생각 듣는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데미안으로 한번 하고 싶어요, 저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거. 그러면 노이만님의 마지막 멘트와 함께 마칠까요? 오늘도 슬기로운 지식 한 잔에 취하세요. 치얼스! 바담바담 Avec un café, avec une baguette, moi je suis sur la tourelle.